안녕하세요. 산골 여행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으시죠? 심을 공간은 부족하고 심어보고 싶은 채소들은 많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지기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공간을 확보하고 심어서 수확까지 할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공간을 확 늘려줄 오늘의 장소는 바로바로 고추밭고랑입니다. 고추밭고랑은 채소들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고추밭 만들 때 정성을 가장 많이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채소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 공간만 잘 활용해도 훌륭한 가을 채소밭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고추밭고랑도 현재 상태에서 씨앗만 파종을 해놓으면 수확까지는 어렵습니다. 오늘 작업하러 텃밭으로 입장해 볼까요? 고추와 고랑에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꼭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고추 겨순 제거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추 밑에서 자랄 새싹들에게 햇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새싹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추 겨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내어야 고추 밑에서 새로운 작물이 자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방아다리 밑에 있는 겨순은 모두 제거하고요. 방아다리 위 안쪽에 있는 겨순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겨순도 방아다리에서 30cm 높이까지는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사이사이로 햇살이 들어와서 여린 새싹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심을 공간이 넉넉하다면 구역을 나누고 밭에 양분을 듬뿍 넣고 심으면 되는데요. 주어진 공간이 정해져 있는 작은 텃밭 농부들은 심고 싶은 작물의 종류는 많은데 자리가 항상 부족하지요. 안쪽에 햇볕을 가리는 겨순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김장채소 심는 시기에 고추밭 고랑을 활용하면 10평 텃밭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음성이 듣기에 불편하시지요? 제가 체격은 좋은 편인데 강철 체력은 못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음성이 변하고 비실비실합니다. 듣기에 거북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고추 겨순은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고추는 하단에는 열리지 않고 위쪽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아래쪽과 안쪽은 통풍과 햇볕만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따주어도 끝물 고추 수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농장으로 나가면 심을 공간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집 바로 옆에 있는 이 작은 텃밭에는 자주 먹는 채소들을 빼곡하게 심어놓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추밭 고랑을 이용해서 재밌는 채소 재배를 하고 있답니다.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따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공간이 아주 넓지요? 고추 한 포기를 잘라낸 모습입니다. 모종을 구입해 왔을 때부터 비실비실한 모종을 죽이지 않고 키우기까지 성공했는데요. 고추가 한 개도 열리지 않아서 잘라내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런 고추나무들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고추가 없는 나무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가능하면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은 벗겨내고 심어도 됩니다. 비닐 멀칭 구멍을 뚫고 간격을 맞춰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줘야 할 일은 잘 부속된 퇴비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심기 전 뿌렸던 양분들은 고추가 많이 흡수했고 빗물에 씻겨 나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채소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끝물 고추도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잘 부속된 퇴비가 없다면 유박만 뿌려줘도 되고요. 비료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복합 비료를 살짝 뿌려줘도 됩니다. 뿌리고 난 다음 호미를 이용해서 흙을 살짝 긁어주고 씨앗 파종을 바로 하면 됩니다. 이 채소는 제가 작년 이맘때 고추밭 고랑에 심어서 수확한 강화 순무입니다. 뿌리가 정말 굵게 자랐지요? 고추밭 고랑에서 어찌나 잘 자라는지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뿌리가 굵어지기 전에 해준 일은
뿌리에 햇볕이 들어가라고 잎을 하나하나 따주면서 키웠는데요. 따뱃잎도 아삭하고 맛있어서 쌈 채소로도 먹고 샐러드로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추밭 고랑에는 양분이 많아서인지 순무의 잎이 너무 크게 자라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고추밭 고랑에는 키가 크지 않게 자라는 채소를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채소는 비트인데요. 올봄에 고추 모종을 심고 고추가 50cm쯤 자랐을 때 비트를 씨앗으로 파종을 했는데요. 뿌리도 굵게 자랐고 색도 이쁘고 공짜로 이렇게 좋은 채소를 수확까지 했습니다. 비트도 어린 모종일 때부터 잎을 따내주면서 키웠고요. 비트 잎도 요리에 활용했습니다. 비트는 벌레들이 잎을 먹지 않아서 키우기도 아주 쉬운 작물입니다. 비트가 고추에 오는 벌레들을 쫓아주었는지 고추 속에 파고 들어가는 벌레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반 식물 재배 효과 제대로 누렸지요. 비트에는 건강에 이로운 효능도 참 많습니다. 저는 비트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트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밭 고랑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까요? 저는 작년에는 뿌리 채소들을 심었었는데요. 선택은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햇볕만 잘 들게 저처럼 겨순 제거 후 키우면 뿌리 채소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잎이 큰 봄동을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생육기간이 짧은 나물 종류를 심어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채소는 메밀인데요. 고추밭 고랑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새싹이 뾰족뾰족 올라오면서부터 먹을 수가 있는데요. 실을 촘촘히 뿌리고 소금에서 새싹 샐러드로 먹다가 나물로 먹으면 됩니다. 이런 나물을 재배하면 벌레 걱정 없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채소는 쪽파인데요. 저는 쪽파를 일주일 전에 심어서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고추밭 고랑에 쪽파를 심어도 아주 재밌습니다. 쪽파는 약간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지금 심는 채소들은 월동을 하게 오랫동안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키워서 바로 먹는 채소입니다. 쪽파도 조금만 더 자라면 먹을 수 있겠지요? 지금 심으면 초가을에 귀한 대접받는 금파가 됩니다. 저는 봄부터 이런 방법으로 고추밭 고랑을 활용했고요. 지금은 가을 무를 심어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무는 뿌리 채소를 먹는 거라서 햇볕을 많이 받는 방향에 심어주었고요. 이 정도 자라면 소금을 해주어야 됩니다. 두 개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세 개 있는 것은 하나를 잘라내어 줍니다. 그래야 짱짱하게 자라서 뿌리가 튼실해집니다. 이렇게 여린 채소를 소금할 때에는 뽑아내면 남아있는 채소의 뿌리가 흔들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넓다면 작업 능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쏙쏙 뽑아내야 하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멀칭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심었다면 꼭 가위를 이용해서 소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채소 외에도 더 많은 채소들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고추밭 고랑을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품종의 채소를 심고 풍성한 가을 식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